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고요. 지금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고, 오늘 치마를 너무 타이트한 걸 입고 가가지고 거의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너무 쨍겨가지고. 이게 살이 좀 빠져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막물 먹고 밥 먹고 하면은 불어나잖아요, 배가. 너무 타이트한 건 이제는 입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이번 주는 계속 바쁠 예정인 게 어제 좀큰 행사 있어서 거기서 PT 하느라고 그거 준비했었고 미팅도 되게 많은 주고 약속도 많은 주예요. 식사 약속도 많고 주말에 상하이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또 뉴욕에 출장을 와가지고 그 친구 또 만날 거고 이번 주가 진짜 좀 많이 바쁜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압박이 좀 있어요. 막 이걸 다잘 해내야 된다 막 이런 압박? 바쁜 건 언제나 한꺼번에 오지요. 퇴근해서 밥 먹으려고요.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 머리 진짜 많이 길었고 그리고 색깔도 엄청 빠졌는데 이게 아마 그 자외선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 노래졌네. 와. 어쨌든 저는 빨리 밥 먹고 또 쉬려고요. 안녕. 아침부터 미팅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근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머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머리가. 여름이라 습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친구가 놀러는 아니고 뉴욕에 이제 출장을 와가지고 오늘은 그 상해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회사는 너무 춥고 회사에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원한 거 안에다가 입고 그리고 겉에 이렇게 긴팔을 걸쳐줍니다. 그래야 하이브리드로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룩이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상해에서 뉴욕 출장 온 친구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오랜만에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들어올 거예요.
이제 나가야 돼요. 아, 오늘 교회 갔다가 글쎄요.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맨하탄에서 시간 보내고 올 수도 있고 날이 이제 너무 더우니까 많이 걸을 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덥고 요즘은 이제 밖에 있기가 조금 힘들고 그냥 실내 어딘가에 가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갈만한 데가 있으면 갔다 오고 아니면 그냥 바로 들어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쉬려고 해요. 오늘은 선글라스 가져왔지롱. 따가워 정말. 그래서 긴 팔을 좀 가지고 다니면 좋고 근데 또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는 민소매 입어도 너무 더우니까 긴팔 가지고 다닐래도 또 짐이고 해가지고 선블럭 잘 바르고 나왔어요 오늘은.